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시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수능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수능에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재수학원이랑 똑같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EBS 수능특강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능특강을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요. 어떻게 대신 뭐 하냐면 학생들한테 모둠이라고 해갖고 발표시키고 한마디로 수시에 맞는 수능특강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교재는 수능에 관한 교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내신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시켰대요. 야자를 하면 세특에 써줄게. 어? 야자는 공부고 세특은 다른 건데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이 학생이 성적이 좋아서 9월달 넘어서 9월에는 뭐냐면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그 학교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거 보고 계시면 우리 생각하면 막 비장한 각오로 학생들이 막 준비할 것 같죠. 떠들고 난리 납니다. 맞죠? 예, 네, 우리 옛날 작년 고3이어서 난리 나는 거예요. 애들은 이미 그 대학을 딱 쳐다본 순간 이미 그 대학을 갔어. 여섯 장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한 두 개 딱 골라놓고 거긴 이미 합격했어. 나머지 네 개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소서를 쓰는 순간 이미 합격했어요. 혹은 이걸 요즘에 현타 온다 그러잖아. 현타 갔다 온 거야. 갈 대학이 없어. 그거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수능 공부 해야 되거든요. 안 돼. 왜냐? 19년 동안 수능 공부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두 달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칩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놀아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있는 현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능 공부하는 애가 이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아 그래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라고? 왜요? 왜 어쩌라고? 너만 준비해? 얘도 준비해. 다음 학생 나오세요. 다다다다 학생부 이거 맞지? 어 이거 해. 이거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달의 시간이 있지만 실제 두 달이 없는 거예요. 뼈저리죠. 거의 한 100일 정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재수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학원이라면 파이널 돌리고 문제집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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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예요. 근데 얘들이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외고나 자사고는 교감이 몽둥이 들고 층 지킵니다. 그리고 층에 올라오는 고1 고2 혼내는 거예요. 일로 와, 너 일로 와서 봐봐.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 게 떠들어 되겠어? 니네 미래야 조용히 있어. 나 그런 분위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지진이 나서 수능 일주일 미뤄진 적이 있어요. 2017년일 거예요. 2017년. 그때 이 학교에서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이 그 일주일 딱 미뤄졌다는 얘기를 딱 듣고 책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찾으러 가는 천극이 발생했고요. 외고 애들, 과고 애들은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일주일에 맞춰서 이게 컨디션 조절을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9월부터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고 어떤 학생들은 그 모든 시스템이 수능에 맞춰진 학교, 그럼 당연히 승패는 결정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만 혼자 공부하거나 혹은 과외나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힘드실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사실 베스트 솔루션은 잠자는 겁니다. 좀 되게 안타깝지만 그렇죠. 혹은 정상적인 학교라면 그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데 마지막 한 달 전에 겨우겨우 케어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마지막 한 달은 얘들도 무너져요. 불안한 마음에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고 봐도 그리고 그 전에 공부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근데 재수학원에 있는데 무슨 일반고 거기 걔 재수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망하고 재수학원 가고 다 간 거예요. 안 그런 케이스 있으시면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릴게요. 힘듭니다. 제가 수능 준비할 때는 모든 학교가 다 이랬어요.
정말 마지막 한 두 달, 석 달은 공부하다가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서로 신경 쓰이고 선생님들도 어떻게든지 프린트 나눠주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은 7월에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